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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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바람 쐬러 안 갈래? 응? 자고 있는데 미안해. 짜증나서 바람 쐬는. 아우, 너무 추워. 응, 바람 쐬러 가자. 그럼 밥 말고. 응, 우리 맛있는 커피 마시러 안 갈래? 커피 집에 많아. 집에 커피 없어. 안 샀어. 옥상에서 커피 사서 바람 쐬서 먹어. 뭐라는 거야? 빨리 저기야 일어나. 응? 날씨는 꼬질꼬질하다. 하지만 나는 신난다! 여기 카페 엄청 예뻐요. 엄청. 엄청 너무 싫었는데. 엄청 예쁘다. 짠이야. 산미가 엄청 세. 아니야, 더 따뜻한 걸 안 그래. 진짜 맛있는데 커피? 맛있겠다. 맛있겠다. 에이, 그런 거 하지 마. 이 꼬다리. 진짜 맛있어. 와, 여기 디저트 맛집인가 봐. 진짜 맛있다. 그지? 어머, 진짜 맛있다. 아니, 머리가 엄청 신경쓰이네. 이분 머리 잘랐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머리 되게 예쁘지 않나? 예쁘지 않아요? 응, 예쁘지 않아요? 예쁘지? 예쁜데? 근데 막 지금 하루에 머리를 몇 번씩 손을 보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또 맛집을 알았네. 이 동네 살고 싶다. 이 동네? 공간이 좋다. 이 동네 근데 뭐 그런 게 많잖아. 자기야, 이거 나 이거 완전 날 사고 칠 것 같아. 깨끗하게. 사고 칠 것 같아. 와, 유자 크림 진짜 맛있다. 아, 스콘 아니야? 스콘은 원래 손으로 먹는 건가? 이거 이빨 다 튀어지는 건데, 이거 입천장. 와, 진짜 맛있다, 자기야, 근데. 와, 이거. 이거 이름이 크롤로? 크럼블. 네, 카메라는 거울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도 끝났다. 나는 좀 우울해. 올해가 가는 그 느낌이 너무 쓸쓸해. 나이가 많이 먹어. 어른들이 나이 먹어. 나는 올해 43이잖아. 올해 뭐 특별한 어? 것도 있... 43 되나? 어? 뭐 특별히 막 오늘이 이 올해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쉽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 올해가 난 솔직히 올해 너무 싫은데? 그니까 아니 그니까 그 뭔가 힘들었고 좋은 게 있었던 것 같진 않은데 그냥 단지 한 해가 가는 게 좀 아쉬운 거? 자기는 좋은 게 많았지. 나? 방송인으로서 한 단계 발전을 했지. 아, 그또 그렇긴 하네. 많이 발전했지. 원래 쇼핑 라이브 같은 거 할 생각 없었는데 작년까지는. 작년에는 썩은 아마추어였다면. 작년까지는 그걸 안 했지. 내가 올해 2월부터 2월에 우연하게
기회가 생겨가지고 알게 된 게 쇼핑 라이브지. 그 전에는 사실 안 하려고 했었잖아. 아 이렇게 손으로 먹는 거구나. 후크를 들고 손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먹는 거예요, 후크는. 후크 먹을 때는 손으로 먹을 거면 굳이 왜 칼로 잘랐을까? 손으로 그냥 잘라도 됐던 건데 포크를 들고 손으로 먹는 거 식구리나. 원래 사람은 도구로 사용해. 도구를. 근데 이게 싸워 먹어? 하지 마. 이거 맛있다. 뭐 물질을 이렇게 해서 얘는 버리고 요로 닦으면 돼? 너 행복해. 너무 맛있어. 어? 이거 버리고 요로 닦아 이렇게? 응. 자기 거로 닦아. 난 요로 닦을게. 나는 올해 가사 단안하면 해야지. 자기는 내년이 조금 크겠다. 나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만 애써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기대를 하면은 실망할까봐. 실망을 너무 많이 하니까. 대신에 계획했던 거는 열심히 한번 추진해서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많이. 옛날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마인드맵 그리는 게 내 취미였는데 이렇게 해서 성공해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그거를 해서 그거대로 안 되면 내가 너무 아파. 올해를 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간에겐 불가능이라는 게 없다. 나는 서로를 믿으면 다 극복할 수 있다. 그 개인적으로 되게 기분 좋은 거는 되게 웃긴 건데 좋은 미용실을 하나 잡았다. 야 사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맞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지. 저는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외모는 가꾸려고 하니까 나는 그 보여줘야 되는 직업이고 나는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못했을 때 갖는 스트레스가 또 엄청 많은 분이라서 그러니까 그게 한 3일 가면은 내가 막 쓰레기가 된 것 같아. 배 나온 것 같고 막 괜히 막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년에는 그럼 우리가 큰 계획이 뭐가 있을까? 갑자기 사회를 보지? MC 나는 그냥 뭐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 잘 됐으면 좋겠어. 개인 레슨? 그거를 이제 해서 조금이라도 빚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빚을 보기보다 내가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내가 후회하지 않을 만큼 좀 열심히 하는 한 해가 됐어. 나중에 실패하더라도 후회 없게 진짜 빡세게 해보자. 근데 올해는 뭐 하나를 그렇게 빡세게 해본 적도 없고 다이어트도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몸무게를 못 줄였고 3kg밖에 못 뺐어. 더 뺐어야 되는데 나랑 68까지 빼고 싶었단 말이야. 아 노래 연습은 열심히 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 올해 하는.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올해 좀 흐지부지했던 것들을 두 가지라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해보자. 아, 첫 번째가 저거다. 나의 주니어를, 나의 2세를. 내년에는 아이를 갖고 싶지. 이제 몸 관리도 하고. 아, 그럼 나는 다이어트를 사실 못해. 나는 못하고 그냥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난 자기가 다이어트라고 한 적 없고 잘 쪘다고 물어봐잖아. 운동을 하라고. 나는 먹는 것도 뭘 하지 않아. 먹는 것도 뭘 할 땐 저거지. 폭식하는 것보단 조금씩 먹는 게 낫잖아. 근데 이만큼 먹고 이거는 좀 안 좋다라는 거지. 그리고 소식하면 건강에 좋아. 알았어. 내년에는 어쨌든 베이비를 갖는 것까지가 목표가. 나는 그냥 뭐 하던 거 열심히 하는 거. 계획했던 콘텐츠. 유튜브들 정적이지 않게 좀 더 내 컨셉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 그리고 뭔가 좀 옛날에 내가 되게 다양한 걸 많이 했잖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 개인적으로 난 여유가 있었지. 아니 내 컨셉이 정해진 거를 인지를 하고 나서부터 뭔가 도전하는 게 빡세진 거. 두려운가? 지금도 본인도 무의식적으로 내 컨셉에. 아유 내년에는 뭐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그래 내가 이건 열심히 했지 할 만큼 열심히 하고 그냥
쇼핑 라이브도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이제 더 많은 방송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하는 거. 나는 그게 목표. 그러니까 내가 방송을 늘려서 알바를 안 하게끔 되는 그만큼 내가 자리를 잡는 게 목표. 아, 배부르다. 은근히 배부르네. 아, 솔직히 40분밖에 안 되는데 일단 보면 지금 실내 여기서 어두워졌는데 조명이 엄청 예쁘게 나오네. 맞아, 나 내년에 그거 하기로 했잖아. 다이어리 쓰기로 했잖아. 다이어리? 어, 나 벌써 2주 3주 썼어. 커밍아웃 하는 거야, 다이어리? 어, 3주째. 어. 자, 그러면 내가 하나 취소할 수 없는 거지, 이제. 야, 여러분, 제가 우리가 6년 만났나? 어, 6년. 6년 동안 다이어리가 길게 간 게 한 3개월 갔거든요. 올해는 과연 며칠 갈지 얼마나 가는지. 아, 근데 내가 회사 간다고 했어요. 내가 회사 다닐 때 진짜 다이어리 잘 썼어. 진짜 잘 썼고 그때는 진짜 꼬박꼬박 썼는데. 그때는 꼬박꼬박 썼어. 1년 넘은 적 있어? 어, 있어. 그 언제부턴가 한 3년 전부터 제가 그 스타벅스 다이어리 너무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프리퀀시 다 모아가지고 진짜 사줬는데 카페인 중독되는 줄 알았나? 어, 사줬는데 그거를 3장 썼나? 그러니까 그걸 좀 너무했어. 3장 썼나? 아니야, 그것도 있었고 다이어리가 두 개 더 있었어. 월이 적혀있어, 날짜가 적혀있어가지고 다음 연도에 쓰지도 못하고 매년 다이어리를 사긴 사. 올해는 그래도 다행히 작년에는 안 샀어. 그래도 올해는 다행히 눈치 보면서 사더라고. 다이어리 제 돈으로 사는 거 아닌데 이분 어. 돈으로 사는 건데 내가 허락 받았어요. 왜냐면 집에 다이어리가 너무 많아요. 안 쓰다만 거. 근데 버리긴 또 아까운 거예요. 그게 되게 버릴 수가 없어. 야, 근데 이만큼이 새 거예요. 어, 맞아 맞아. 올해는 어쨌든 기필고 쓰고 말겠다. 그래서 이제 공약 아닌 공약을 하고 어, 지금 12월 10며칠부터 썼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한 번도 안 빼먹고 잘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도랑 리뷰할 때 뜬금포로 물어볼 거예요. 다이어리 잘 쓰고 있지? 그럼 그때부터 확인을 해줘야 돼. 알았어. 아,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프리랜서기도 하고 스케줄도 적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더 잘 쓰게 될 것 같아요. 스케줄 이걸로 적어 맞나? 아, 이걸로도 적고 그걸로도 적고. 아, 그리고 하루를 좀 빡빡하게 사니까 그런 걸 좀 적어주지 않으면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오늘은 뭘 했고 내일 뭘 했고를 좀 적어놓으면 내가 다음에 어, 내가 그걸 언제 했지 이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억력이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정신이 없어서 쓰는 것도 있어. 지니어스 아니야? 어, 그러니까 그래서 쓰는 것도 있어. 그 헬스장에 지나 다니면 좋은 게 알바하면 좋은 게 어, 알바들은 또 운동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라고 하는 시간에 저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냥 따로 짬 내지 않아도 한 시간 운동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오늘도 했어. 오늘도 했는데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힘들잖아. 어, 힘들어. 이거를 익숙하게 만들고 조금 졸려. 운동을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체력이 안 올라와요. 그때 그 루틴대로 운동을 할 수가 없어. 일주일만 쉬어도 몸에 알맹이 내리고. 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운동을 좀 열심히 빡세게 못해. 어깨가 너무 어, 아, 맞다. 맞아, 내년에 3월달에 수술을 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복부 운동이랑 이런 것들 좀 열심히 해서 3kg만 더 빼자. 자기 수술할 때는 진짜 도랑 리뷰 없어지겠다. 응? 도랑 리뷰 못하잖아, 한 달 정도는. 아, 나도 못할 수도 있겠다. 나 거기 간병인으로 들어가잖아. 병원을 한 달 입원하는 게 아니고 2박 3일 할 때 나오는 거. 아, 그래? 한 달 어. 입원하는 줄 알았네. 아니야, 2박 3일, 2박 3일. 한 달 입원하는 줄 알았네. 아. 그리고 우리 내년에는 이제 산부인과도 열심히 다니고 내년 중반까지도 만약에 자연 임신이 안 되면 저희는 시술 받을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서 도랑님은 무조건 딸이면 좋겠대요. 우리 아들 생겨가지고 나중에 이 영상 보면 어떡하지? 어쨌든 아니, 아니, 아들도 괜찮아. 오, 바뀌었어. 사람이 이게 점점 바뀌는 게 옛날에는 무조건 딸이어야 된다 그랬고 하나만 낳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는 둘이면 괜찮을 것 같고 아들이어도 괜찮다 이렇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점점 이게 남자들이 딸, 원래 그런가? 조금 더 좋은데 어, 주니어에 대한 욕심이 생기나 봐요.
어, 근데 요즘에 진짜 다른 애들, 애기들도 너무 예뻐 보여. 빨리 진짜 애기가 있었으면 좋겠긴 한데, 진짜 애기 생기면. 나 요새 미호 이렇게 안고 있잖아. 어, 맞아. 고양이를 마치 애처럼. 어, 아, 요즘에 아우, 꿀 떨어져요, 둘이. 내가 진짜. 이 사이에 껴, 이 사이에 껴서 있는, 사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 그리고 또 뭘 해야 될까? 그냥 너무 많은 걸 계획하지 말고, 딱 요 정도. 임신, 그 다음에. 둘 다 운동. 내가 하려고 했던 거? 아, 그렇지. 그 다음에 나는 운동, 하기로. 응? 1번은 애기, 2번이 내가 하는 일, 3번이 다이어리와 운동. 그래서, 아, 아무튼 내년에는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들 호랑이에, 검은 호랑이? 검은 호랑이에, 어, 다들 즐겁게, 행복하게, 희망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흑호야, 흑호, 근데. 그래서, 어, 모두가 다 원하는 바 이룰 수 있는 그런 즐거운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아이고, 때린다는 거 아니야? 아니야!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하고 주먹 하니까 내 얼굴 주먹만해 저기. 좋겠다. 갈려지지? 이렇게 하면 손가락만해 저게. 좋겠다. 제 목표 벌써 2022년도에 꿈을 이뤘어요. 얼굴이 주먹만해 됐어요. 하지만 욕한? 가까이 가면은 네, 그래서 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마무리는 뭐 네. 조금 더 우리가 우리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마무리. 화이팅! 2022년도 화이팅! 안녕. 도이도랑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도이편 화이팅! 너 노래 하나 올려줘야 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양해를 구합니다. 제 노래를 여기다 올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셨다면 오 키키키키 이렇게 써주세요. 아 자꾸 그런 거 시키지 말라고.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